좀 저기 해줘가지고. 아,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운탄고도 지금 첫 시작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날씨가 너무 좋네요.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이 유배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저기는 건너가야 되고요. 아, 단종 유배길. 운탄고도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길은 지금 숲길처럼 되어 있고요. 지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코스고, 이제 마지막에 산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대략 400m 정도 되는 그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왔었나봐요. 땅이 주척주척거리네요. 자, 제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게 산이 아니고 운탄고도를 오게 됐어요. 사실 솔직히 오늘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더니 또 제 옆에 구독자분이 꼭 찍어야 된다고 이 길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갖고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 조심히 잘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지금 이렇게 가을가을한 길을 걷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쁜 동네를 지나고 있습니다. 길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러지 않는데 어제 근데 비가 와서. 4시 보성길하고 겹치는구나. 4시 보성길인가? 네, 이렇게 거꾸로 왔어요. 지난번에 뭐 완주 13코 13길 해갖고. 운탄고도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아스팔트 길도 걷고 또 숲길처럼 된 길도 걷는데 전 솔직히 이 아스팔트가 너무 싫어요. 이런 길은 더 피곤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가 좀 미끄러워요. 어머머, 난 무서워서 어떡해. 다리 미끄러워 저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되겠는데. 아, 여기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 길이 물이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리가 짧으면 여기를. 동강입니다. 나팔꽃. 아, 진짜 나팔꽃 오랜만이다. 나팔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아, 예뻐. 여기는 지금 산골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콩밭도 있고 하늘도 예쁘고. 오늘 좀 비가 어제 그저께 많이 와가지고 땅이 엄청 질척질척해요. 그리고 물도 엄청 많고 그러네요.
문 탐고도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길이 아주 별로였어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중국에는 차마고도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운탄고도가 있다고 하더니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400m 되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 여기가 좀 되게 빡세네요. 올라갑니다. 아 계속 오르막이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아까 거기 물길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한 400m를 계속 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나저나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아 네 내일 모레 제가 설악산 귀때기 청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 다리를 오늘 너무 힘든 코스를 와서 다리가 무겁네요. 이게 지금 운탄고도가 문제가 아닌데 아 힘듭니다. 아 운탄고도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지 쭉 올라가야 돼요. 아 끝도 안 보이네. 에도 이렇게 물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시원해.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아, 여기 운탄고도 올라오는 게 너무 빡센데. 좋았네 진짜. 야, 이 운탄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운탄이 아닌데. 이게 몇 시 벌써 지금 여기가 13분간이네. 운탄고도 1330 1구간 거의 그 3분의 2 이상 걷기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볼 때 보면 여긴 다 올라왔고요. 몇 시부터 이제 내려가면 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몇 시부터 이렇게 막 그냥 보고 와. 아, 알겠다. 지금 이곳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노들길이어가지고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노들길을 계속 내려갑니다. 저는 이제 운탄고도 1구간 다 걷고 안전하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 올라가는데 조망도 하나도 없고 바람도 별로 불어주지 않고 뭐 한 400m를 계속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아, 글쎄 저는 솔직히 그냥 산에 가면 갈까 아, 이런 트레킹에서 오는 이런 운탄고도는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산을 한 그렇게 지금 오늘처럼 탔으면 그래도 뭐 정상이라도 찍고 뭐 인증이라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여기에 구간별로 아직까지 그렇게 잘 뭐 길이 닦여놓고 닦아놓은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도 잘 다녀왔고요. 저는 이 운탄고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모레 가야 되는 귀때기 청봉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아 꽃도 예쁘네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갑니다.
밤나무가 아직 밤이 익지는 않았는데 아, 엄청 실하네요. 조금만 늦게 오면 밤을 다 딸 뻔했는데 주인이 있겠죠. 아, 주인이 있나 보다. 여기 꿀벌도 하는 거 보니까. 아, 능선이 너무 예쁘다. 하늘도 예쁘고.